언제부터 준비하는 거예요? 네, 여기 혼자 왔다가 둘이 아, 왜 웃으시는 거야? 아, 이거 뭐야? 웃지도 말아요? 아니, 근데 두 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? 손 좀 이렇게 들어봐. 데이트를 하자고 얘기 그때도 그 비킴이 서울 와가지고 잠깐 화장실 갔을 때 이때다 옆자리였거든요. 그때 이렇게 하다가 엄청 막 중요하게 그 데이트 한번 나가서 하자고 그랬어요. 그렇게 찌그러기는 안 했거든? 비슷했어요. 근데 그냥 그때 뭐라 했지? 그냥 제가 아 왜 이래 불편 이러다 그래 한번 해요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뭐 따로 연락하더니 뭐 날짜 그때 바로바로 정해서 어디에서 바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기수분들이 너무 다 성격도 좋고 되게 다양한데 되게 잘 어울려져가지고 뭐 이 관계도 깨고 싶지 않고 뭐 이래서 이래저래서 같이 만나고 뭐 또 따로 만나니까 괜찮고 근데 저도 웬만해서는 다시 안 보거든요. 근데 엄청 추근덕거린다. 네. 엄청 나 너 아니면 안 돼! 약간 네 쉽게 말하면 열 번 찍었구나. 네 계속 그러니까 막 그랬던 걸로. 네. 고백했을 때도 처음엔 잘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이랬거든요. 저 잘 모르겠다고 좀 아닌 것 같다고 왜냐면 이 분위기를 이렇게 흐트고 싶지도 않았거든요. 그렇게 또 만나서 많이 헤어지고 제가 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엄청 많이 생각해서 그냥 차라리 그냥 지금 친구로서 옆에 오래 그냥 두고 볼까 했는데
제 생일이 그 바로 그 주였나? 그 다음 주 초쯤이었어요. 근데 막 와가지고 아침에 이틀 동안 연락이 없다가 그렇게 거절하고 나서 이틀 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한 번만 다시 보자고 했더니 막 꽃이랑 막 선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부담스럽지 않은 걸로 준비했다고 혹시 생일주에 보자고 하면 나 생일에 뭐 주려고 하나 보다 할까 봐막 부랴부랴 왔대요. 근데 전 부담스러운 걸 준비하셔도 됐었다. 이렇게 너무 조촐하다. 너무 겸손하다. 그렇지, 이렇게 아 너무 조촐한 간단한데 이거. 경우 아니야.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또막 얘기하더라고요. 나가 막 이런 마음이었어서 더 적극적으로 못했었고 그리고 뭐 아무튼 그래도 뭐 좋아하고 있고 뭐 너무 내가 그렇게 하기에는 자기가 너무 5박 6일 동안 너무 같이 붙어 있었대요. 뭐 별로 가까이 있지도 않았는데. 뭐 맨날 주변에 있었지. 네, 뭐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, 그럼 결정적인 계기는 물질이구나. 어쨌든. 아니 그때가 거의 6시인가? 뭐 받았어요? 뭐 받았어요? 제가 항상 그 악건성이라고 했거든요. 그래서 뭐 바디로션이랑 핸드크림 이렇게 하고 꽃 이렇게 제가 이렇게 풍성한 것보다 약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작게 작게 이렇게 포장 예쁘게 된걸 좋아하거든요. 아, 다 기억하고 이제 맞춰서 좀 선물을 했구나. 아니요, 아, 그건 아니었어요? 몰랐어요. 그냥 네. 센스가 아, 그냥 좋은 거죠. 센스가 좋았던 거요. 원래 그 전날에 보기로 했는데 제가 그 전날에 그 과장님들이랑 회식해가지고 계속 기다렸는데 5시간을 기다리겠던가? 잠들었어요, 집에 들어가서. 잠들고 일어나서 미안하다고 한게 4시인데, 4시부터 또 이제 잠안 오면 내가 별로 가겠다 해가지고 바로 한 6시쯤 와서 그렇게 어제부터 준비했었다고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서 만나는 거일까 봐 되게 텀을 길게 두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보고 그래도 너무 괜찮은 사람이어서 그렇죠. 제가 좀 괜찮죠. 개멋있다 그러는 거지. 안 때리면 이제. 뭐 최종 선택 안 되고 내 생각에는 미스터 서도 아 진짜 좀 너무하네 하고 딱 접어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동력은 뭐였어요? 그냥 계속 들이대고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겠다라는 동력 같은 게 따로 있었어요? 아니, 너무하네라는 생각은 해본 적 없고요. 그 마지막 들어보니까 마지막에 저희만 또 따로 인터뷰했더만요. 그때도 뭐 이것저것 얘기했었는데 진짜 안할줄 알았고. 안 해도 괜찮고 어차피 그거는 제 감정이고 제 마음인 거니까 다만 이제 제 감정은 그대로 있고 똑같지만 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뭐 이게 방송 때문인 거든 아니든 그건 알수 없이 알게 된 몰랐었으니까. 거잖아요. 알게 됐으면 그 상황에서 제가 더막딱 끝나자마자 바로 연락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봅시다 막 이렇게 하는 거가 제 경험에서는 그 여성분들한테 되게 안 좋게 되게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못한 거지. 그러니까 텀을 좀 두고 해야겠다, 좀 텀을 두고도 아니고 아, 접어야 될 수도 있겠다. 계획을. 만약 이 사람이 정말로 그게 부담스럽고 그러니까. 한 거라면은.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. 네, 근데 그게 위협이 되고 부담스러운 건지를 확인하려고 이제 노력한 거지. 그다음에는 그것만 아니라면 뭐 그냥 아직 저에 대한 감정에 확신이 없는 거고 이런 거는 상관없고 그거야 뭐 우리 천천히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. 근데 내가 너무 부담스럽거나 위협이 되는 것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였지. 동력은 따로 없어요. 그냥 그때 그 마음이 그대로 계속 가는 갔어요. 거니까. 아니 그게 그냥 또 나오면 또 이렇게 좀 세상이 바뀌니까 좀 마음이 식을 법도 하고 그냥 또 멀어지면은 또 생각이 안날 법도 한데 그게 궁금해서.
그런 게 그냥 아 됐다 싶을 수도 아까 말했잖아요. 어, 네, 뭐 난 싫고 딴 남자 만나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. 이제 뭐 강제로 데이트하게 되고. 그만큼 마음이 컸었나 보네. 아니 그거는 제가 아마 제작진 분들 출연자들한테 다 얘기했을 건데 그 안에서 사람 찾은 게 아니니까죠. 그러니까 다 그 보고 세상을 많이 둘러보고 온 사람이 좋다고 다 보고 다 알고 그러고서 이 안에서 뭐 스님에게서 사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사람 중에 선택하는 거다인 거지. 그 안에서 선택하는 거 있으면 집에 갔죠. 교포성님처럼 옛날에 네. 딱 내가 그 스타일이었을 것 같은데 뭐 그랬을 수도 있죠. 인생 계획을 제가 세워놨으니까 언제쯤 그러나요? 제 인생이에요. 네. 대강 언제쯤? 차근차근 가고 있어요. 그 미리 아니, 말해주면 긴장하고 있어요. 왜냐면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. 우리가 또 그걸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야. 그 계획은 제가 나중에 따로 메일로 보내드리는 걸로. 계획은 있다는 거죠? 계획표를 메일로 향후 10년 계획을 개인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. 아직도 네, 일단 언제 하면 돼? 나한테 물어? 왜? 그 계획서대로 가면 돼. 계획서는 뭐 제 계획이 아니라 계획서니까 네. 내 계획에 맞추겠다? 아니요, 계획을 제가 세워놓은 거죠. 성공하면 말씀드릴게요. 그래요, 그래요. 일단은 부모님은 아직 몰라요. 아 그래요? 아직 모르는데 집 앞에 데려다 주다가 아빠한테 한 번 걸린 적이 있거든요. 아이 컨택을 한 번 했지. 어 그러고 엘리베이터에서 진짜 그때 되게 우연인 게 아, 아버지가 약간 가부장적이신 면도 있고 저도 남자친구 생기면 잘 안 보여주거나 얘기를 안 해요. 엄마한테는 얘기해도 저랑 오빠는 딱 거기에서 딱 마주친 거예요. 어 그래서 근데 둘 다 아무 말도 안 해. 타지도 않고 아무도 내리지도 않고. 아 그래요? 그대로 그대로 문이 닫히는 일로. 저희는 이러고 서 있고 아버지는 이러고 있고. 뭐라 그래요? 1층에 엘리베이터 띵 하고 열렸는데. 이렇게 하는 거야? 그거 문 다시 닫히고 영어로 됐어요. 놀라고 보고 오빠. 아버지셔? 아버지 얼굴 모르고 모르죠. 딱 보는 순간 어? 아. 아버지다. 어... 아버지다. 예. 그리고 다른 사람 타는데 아빠는 계속 저랑 눈 마주치고 있고 아빠는 막 이러고 있다가 어떡해 이랬는데 제 리액션이 제일 과했던 사람이 누구예요? 제일 놀랬던 게 비킴. 비킴? 어. 근데 여자애들 중에 일본은 미리 알았잖아. 어, 그러니까 이 미스 이 언니 그리고 오. 미스 오는 알아서 그냥 그리고 모르겠어요. 근데 아직도 뭐 직장에서나 약간 부모님 언니는 알고 있는데 왜냐면 이렇게 받아왔을 때 이러면서 저도 얼떨떨하니까 이러고 받아오면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그 뭐야? 이러면서 언니가 풀어봤거든요. 언니는 그래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보고 나서 문 그냥 갑자기 열더니 야, 서 괜찮더라 이러지 않고 이래서 어 좀 언니 알고 있는데 엄마는 아직 1화까지만 딱 본편만 딱 보시고 아직 얘기도 하나도 안 알려주고 막 보면서도 뭐야 막 이러는데 저도 막 티 지금 좀 잘 안 내고 있거든요. 왜냐면 왔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도 하지 마 이러면서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두 분 모르시고 직장에서도 그냥 저희 점장님이 엄청 애청자시거든요 지금.
그래서 미스 오도 저희 전시장에 와서 막 뭐 전장님 막 이러면서 전장님 내 생각했어요? 갑자기 부담없이 와서 전장님 같이 찍고 막 전장님이 아 뭐 이런 사람 처음이구만 이러고 티셔츠도 하나 받아가고 막 그랬거든요. 그래서 전장님도 그때 전장님한테 미스 오가 아, 전장님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저에 대해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하세요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미스터 서 직업은 뭐예요? 이걸 물으시더라고요. 미스 오가 아니야 미스터 서 직업 뭐냐고. 그래가지고 아. 이상하게 너무 이슈가 됐더라고요. 아 진짜 겁나 웃기네. 이러고 뭐 2기 네. 때요? 원래 알죠? 1기 때부터 원래 하는 거였어요. 맞아 맞아. 그래서 맞아 1기 때부터 일주일 뒤에 촬영 때 얘기했을걸? 사실 어렵긴 한데 그냥 간단한 답변을 원하면 예쁜 사람. 새로운 사람 만나서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서 그냥 재밌게 같이 놀면서 살면 재밌겠다. 운명이다 운명이야. 아이고. 운명이길 바래요 저는. 그러게 1기 때 2기 때 사실 나 우리가 계속 영순이랑 계속 그렇게 끌어들였던 사람인데. 아니 도대체 왜죠? 이 사람 매력이 뭐길래 영순이가. 도대체 매력이 뭐길래 사귀어요. 네, 그럼. 할 말 없지. 잘했죠 이 사람. 뭐 어쨌든 뭐.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잘 만나고 있고요. 그리고 엄청 좋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됐든. 저 미스 화항이고요. 얼굴 잘 봐주시고 이제 팔렸으니까 솔드아웃이에요. 더 이상 재고 없으니까 재입고 가는 생각하지 마시고. 그리고 저는 됐고요. 저 출연진들한테 다들 일반인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방송에 나오면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모습을 다 보여줄 수 없고 당신들의 일부만 보여준 상태에서 이렇게 너무 심한 비방과 욕설, 인신공격은 삼가하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얘는 말을 참 잘해. 캠페인인 줄? 할 얘기 없어. 이 말고는. 감사합니다. 수상도 제 거예요. 그... 네,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고요. 네. 잘 좀 그 고생하셨습니다, 강한 어조로 박아서 좀 넣어주세요. 이렇게 자막도 세게 빨간색으로 이쪽은 뭐 제가 다 경고를 해놓을 거고 그래서 여기 오늘 나온 거예요. 살짝 해셔가지고 어떻게든 마. 박아놔야 된다. 혼자 왔다가 둘이 딱 앉으니까 참 특이하다. 그때보단 낫네요. 괜찮은 사람이 올까요? 막 이러고 있어요. 재수민 사람 없나요? 조금 계획이 털어지긴 했는데 뭐 나쁘지 않아요.